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18장에는 바벨론으로 칭하고 있는 세상, 때로는 음녀, 또 세상의 모든 권세,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큰성 바벨론, 이 바벨론의 패망이 18장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패망되고 또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앞절에 있는 먼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감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서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나쁜 것 그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감추고 싶고 자기 약점을 좀 누락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이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발가벗은 자와 같이 알몸은 다 드러나게끔 된. 자, 드러난 그 모습을 좀 봅시다. 2절 3절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큰 성 앞에서 쭉 얘기했죠. 귀신의 처소고 또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들이 예, 또 함께 거하는 곳이고 우리 16장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 이거 다 바벨론에 속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저 2절에 보니까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금방 기도했듯이 사람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이 음녀의 큰성 바벨론의 이 음녀의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다 빠지게 돼 있는 근데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 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는 그냥 낱낱이 다 진짜 벗겨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뉴욕 증시 시장이 나옵니다. 뉴욕 증시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는 걸 보면은 와,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한마디도 외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돌아가는 생각이 빠르고 환 증시를 보면서 이거 팔고 저거 사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뭘 보고 어떻게 보고 사야 되는지, 뭘 보고 어떻게 뭘 팔아야 되는지, 그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마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 세상 앞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정말 더럽고 각종 귀신에 처서고 더러운 영이 가득하고 각종 가증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 가면은 의인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아무 빛도 어떻게 보면 낼 수도 없어요. 왜? 이들이 판을 치니까.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결국은 속임수와 거짓과 욕망과 자기의 탐욕으로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그냥 딱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이런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자존심적인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 안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터터터터 앉아버리고 마는 거죠. 왜? 순간적인 것만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냉정을 찾아갖고 별로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속이 막 부글부글 끓면은 자기 판단을 잃어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굴 표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속이 막 올라오면은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을 잃어버려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평정심 있게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단은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나를 충동해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몸과 또 죄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삶은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 영적 전투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이 주의 종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견딜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오늘날 세상도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각종 세계가 다 그래. 한국의 매스컬 봐도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은 옛날하고는 그 어떤 그 낭만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아주 직접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기 위한 방송으로 많은 것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정도로 매스컴이 다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인간의 쾌락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로 다 점철되어져 있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를 예를 들어 막 여러분 뭐 무슨 페스티벌을 한다 아니면 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잔치를 벌리고 자기네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브라질 삼바 축제. 근데 그런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만말이지만은 그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에 하나님 말씀은 1도 안 될 거야. 아마 오히려 더 조롱받고 분위기 깨트린다 그러고 그죠?
생명의 말씀이지만 세상적인 그 즐거움의 분위기 앞에 하나님 말씀은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고 오히려 무시당하잖아. 이런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쾌락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진노의 포도주에 만국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공중권세자분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거니까.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여러분 땅의 왕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힘이 자녀가 크면은 어렸을 때는 그죠 모든 주권이 부모님한테 있어서 자녀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크고 나면 이런 부모님들이 어째 같이 갈래라고 물어봐야 돼. 오히려 걔들의 응답을 물어봐야 돼. 안 됐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공중권세자분자가 점점 마지막 때가 오면서 자기들의 힘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물어뜯게 하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듯이 여러분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막 물고 뜯잖아. 그런 아주 강팍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자기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땅들의 왕들의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뒷말씀에 더 나옵니다. 이 상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팔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순간이지만 그 돈이 크든지 작든지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작은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자존심 무너지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마약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삶에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 죽이는 거 하찮게 여기잖아요. 분노가 사람을 죽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스토커. 여러분 그러면 그 스토커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치잖아. 또 자기한테 조금 유익이 되면 그 유익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조그만 소문나만 손해가 나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크고 작은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여러분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또 상인들이 그 사치, 야 내가 내 돈 가지고 뭐 한다는데 당신이 뭐 이러면 사치하는 것 그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 눈에 자기를 사치하고 자기 자존심을 높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존심이 중요하고 그죠? 자기가 창피당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의 사위들에게 롯이 한 말이 농담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고 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생명의 말씀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아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인가? 저는 제 스스로가 좀 가끔 묻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감정을 좀 점검해보고 내 상황 형편을 좀 점검해보고 어제 저녁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무것도 무너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남한테 선을 베푸는 것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자신에게도 가끔 물어봐요. 아, 나도 남한테 많은 도움을 기도를 받고 있는데 혹시 내가 나를 이렇게 교만하게 세워가고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예민한 게 아닌데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세우려고 그러면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작은 부분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손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아, 믿음으로 살려면 정직하게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아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해. 믿음의 자존심이 상해. 그럼 믿음의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몸이 괴로워. 생각이 막 정신이 괴로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봤어요. 내가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보이고 안 좋은 말을 들을까? 아주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적당이라는 게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없어요. 적당이라는 건 없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를 반듯반듯하게 세워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보세요. 마지막 때는 큰 성 바벨론이 귀신에 쳐서고 각종 더러운 용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왕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가지고 음행을 취하고 또 상인들은 세상에 자기 사치로 막 치부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들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을 말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하고 조금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되게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뭘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내가 손해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치와 거짓과 더러운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런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세요. 저들의 어떤 그 삶 속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 나도 모르게 내가 사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좋은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런 음행 이런 것들 내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좀 씻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잘 세워져 가는 이런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바벨론 성 큰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릴 때 저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였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처소였습니다. 또 그런 힘으로 세상의 임금들은 음행을 행하고 또 자기들의 각종 좋은 것들을 취하고 상인들은 사치로 저들의 삶을 치부해왔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들이 감추어졌을 때는 모르는데 내 자신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의 의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향기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